큐티는 내 삶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도 자라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1966 큐티 선교회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이 자라는 모습들, 또 어린 모습들을 내어놓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런 선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성막 공부를 하면서, 또 성막 기도를 통해서, 또 성막 기도를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 중에 하나 요즘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성막 기도 중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자, 여러분, 번제단의 기도를 떠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처음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떡상이지 않습니까? 떡상의 떡이 몇 개입니까? 바로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왜 12개일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12번을 묵상을 하라라고 12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을 12번을 오늘 하루에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옳거니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한 2, 3일 지났어요. 또 12개의 떡상에 관해서 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고 하면 하루에 12번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거죠. 하루에 12번, 12차례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12번 정도 하루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와서 얼마나 큰 은혜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로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오늘 쉐마의 말씀을, 그리고 문지방에 그 말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오늘 떡상의 12가지가 어떤 의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알 수 없어도 오늘 12번 말씀을 묵상하거나 오늘 12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입니다. 7월 7일이네요. 민수기 24장 12절로 25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발락과 그리고 발람과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참 정말 멋있는 스토리를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발락이 은금을 주어도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발람이 다시 황홀경에 들어가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오늘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즉,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나와가지고 오늘 모든 것을 지켜내고 또 모든 것을 멸절시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겐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발람이 오늘 19절에서 오늘 야곱에서 나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이외의 많은 적군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멸망, 겐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터치가 되어졌는지요? 저는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거죠. 은과 금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은과 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고 제 삶의 정황 속에 오늘 와닿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 제 삶을 또 나름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홈스테이 학생이 모두 한국으로 간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와 또 저의 마음을 잠시나마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었지만 잠시 동안 흔들렸던 또 조급해했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했듯이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묵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적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나름대로 작은 염려라도 했던 것이 부끄럽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인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주위의 백성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오늘 겐족속이 아수르의 포로되고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발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씀과 그 노력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 은금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금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나마 염려하고 잠시나마 걱정했던 이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